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와 대안적 미래. 요새 AI가 엄청 핫한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는지 박영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미래 주택 시리즈인데요. 네. 지금 이제 AI 시대가 오면 AI 모든 이제 교육이 AI로부터 답을 받아요. 아까처럼 그죠? AI한테 물으면 똑같은 답을 전 세계 국민에게 다 네. 하고 수학도 다 똑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생각을 똑같이 하게 되어서 United World가 온다 그렇게 해요. 2050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2050년 되면은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네.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그 민족 간의 뭐 변화나 언어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해진다. AI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이런 트렌드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AI가 다 답을 해주고 AI가 다 찾아주고 AI에게 네. 물으면 해결이 되는데 뭘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하려는 게 없어요. 이때쯤 되면은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가 절반이 기본소득을 줘요. 2050년은 거의 100% 기본소득을 네.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먹고 살게 해주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지는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가 통합 국가, 뭐 유나이티드 월드, 뭐 하나의 이제 통일된 통합 국가로 가면서 소유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이런 트렌드로 간다. 이거는 네. 지금 누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소유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트렌드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 네. 예, 이 이야기가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게 15년 전에 이게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주택 소유 개념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자유를 중시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집값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아니 선생님 네. 그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서울의 일부만 그렇고 네. 그것도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미래학자나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모든 언론사가 건설회사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올라간다. 이것도 조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물건을 사가지고 또 팔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또 팔고 사고 이런 작전 세력을 통해가지고 아직 사실 올라간 게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빈집들이 있고 지방 같은 데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전부 지금 텅텅 비어 있고요. 인구는 줄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빈집은 엄청 많거든요. 수도권에도 이제 빈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암동이나 뭐 저 위에 텅텅 비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산책하다가 보면은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집값이 자꾸 올라갑니까? 더군다나 한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한 60% 70%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20, 30% 40, 50%.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집을 살 때 저보고 정신 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집을 사느냐. 외국에서는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렌트하다가 그죠.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불안해가지고 사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전쟁도 일어났고 네. 그죠. 그리고 너무 그 인구 밀도가 높았죠 옛날에. 근데 네. 지금은 인구 밀도도 최저 출산국이라 거의 그죠 2100년이 되면은 뭐 2천만 명 이런 정도니까 지금 현재 5천만 명에서 반으로 또 줄 그렇죠 반으로 줄면은 그 많은 집들이 전부 폐허가 되는데 네. 집을 한 10년 동안 쓰지 않고 두면은 전부 다 저 망가져요. 맞아요. 뭐 이렇게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면은 그거 처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유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트렌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나 봐요. 네, 그렇죠. 네. 네. 집을 사는 것보다 여행이나 자기 개발에 더 투자하겠다. 그리고 월세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네. 차를 소유하는 대신에 또 카쉐어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보다 경험과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네.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나오면 이제 일자리조차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일자리를 사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왜 서울대 들어가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삼성에 들어가거나 현대에 들어가서 그죠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거죠. 근데 기본소득이 나오면 일자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자리가 있어서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집을 사요 거기에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일자리가 없어.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기본소득은 나오니까 네. 아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발적인 선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개발을 하게 그렇죠. 되면은 공부를 많이 아무도 하죠. 집을 안 사요. 왜 집을 사겠습니까? 집을 사면은 거기 와서 뭐 수도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그죠? 세금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과 함께 소유 집을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소유 거부 현상이 나타난다. 네, 가지고 있어봐야 불편하다. 그렇죠. 너무너무 거죠? 불편하죠. 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이 집값이 내가 사는 날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요. 저기 북구 쪽에는 이 대도시는 아직까지도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시골로 가면은 아무도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정부에서 10%로 사줘요. 내가 산 가격에 네. 그죠? 내가 100원에 샀다면은 10원에 사줘요. 10원? 그래도 네. 그래도 서로 팔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집을 팔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게다가 예, 100원에 산 것을 10원 받고 팔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최근에 그 빈집 철거하느라고 정부가 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예산을 넣어갖고 또 철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슬럼화되고 그렇죠. 슬럼화되고 네. 거기에 또 그 동물들이 막 와서 그렇죠. 동물들이 와서 뭔가 저기 그죠. 거기에다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뭐 균, 그죠?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번져가지고 위생상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아예 빈터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를 심든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죠? 덜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그림을 보면 네. You will own nothing 하고 and you will be happy. 그 own nothing. own이라는 건 소유하다라는 네. 뜻이고 nothing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you'll be happy. 너 행복해질 거야. 이런 캠페인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그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이 own nothing. 아무것도 안 가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하려면 무소유주의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그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떴는데 사실은 예, 이 사람은 뭐 크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예. 바로 아이다 오큰이라고 덴마크의 국회의원입니다. 의원이 네. 이 사람이 2020년, 2018년 그때 나타나서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다보스 포럼에 등장을 해가지고 2030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2030 이렇게 하고 I own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도 없어. 이때쯤 되면은 모든 것이 프라이버시가 사라져요. 내가 뭐 누구야? 나는 누구라고 뭐 숨기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오픈이 돼요. 다 오픈되고 위성에서 다 쳐다보고 있고 위성에서 나 때려보면은 뭐 내가 뭐 몇 시에 뭐 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 life has never been better. 내 인생이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own nothing 하고 be happy. 행복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요 아이다가 유명해요. 네. 요것을 이 리바이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고 무소유의 즐거움 그렇죠. 무소유의 행복 예 행복감 네. 예 그리고
요 여자도 지금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 그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you'll own nothing 그리고 and be happy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서 소유하지 않고 행복한 삶 미래 세대의 선택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거를 크게 여기 2016년이었네요. 2016년에 그러니까 거의 8년 전. 예. 그래서 이 영상이 유래되어서 소셜 미디어에서 크게 확산을 시켰다 이 문구가 그죠. 그래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이런 젊은 세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물건을 고가의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언뜻 운동 이래진 우리가 벤치 이런 거 있잖아요. 벤치 네. 그리고 뭐 공구 공구 이런 거를 전부 다 사요. 집집마다 사가지고 뭐 가라지라고 그 차고에 막 잔뜩 가려놓고 그러지. 이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품이었거든요. 그게 남자의 로망이 그렇죠. 우리 남편도 막 네. 맨날 어디 가면 그거 사가지고 그죠. 뭐 스위스 칼 뭐 이렇게 되는 거 칼 수십 개를 사놓고 막 네. 이게 그냥 방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 이제 왜냐하면 공구 이런 거를 빌려서 쓰기를 하는 거예요. Own nothing 하고 가질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진짜 1년에 한번 쓰거나 아니면 공부죠. 그렇죠. 아니면 막 거의 안 써요. 10년에 한번 쓰는데 그거를 같이 공유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구마저도 이제 소유하지 않고 나누어서 쓴다. 이런 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물건 소유하기보다 여행 취미 활동 이런 거 많이 하고 공유 경제 발달로 자동차, 그죠? 옷 그리고 가구 다양한 물건을 빌려서 이제 쓴다 렌탈한다 이렇게 네. 해서 소유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많이 소유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미래학자들이 꽤 오래됐어요. 10년 전인가 막 이 기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부통령이 있잖아요. 엘고어. 엘고어. 네.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봤더니 엄청나게 크던 그 엘고어는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막 물려오는 집이 있는데 집이 막 크게 그죠. 여기 큰 거 궁글만한 거 하나 있고 저기 그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화염병 던져야 되겠다. 화염병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 사실 막 던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화염병 맞을 거야.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네.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환경운동을 하냐. 집을 팔든지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저 셧다운 하든지 해라 막 그러고서 막 우리가 그 앞에서 데모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처럼 이제 소유보다 그죠 이제 그 렌트 많이 한다. 네. 미니멀리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빌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면. 예. 소파도 없고. 예. 예. 미니멀리즘. 예, 미니멀리즘. 그래서 네. 젊은 세대들이 물건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소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혹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데 뭐냐면.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네. 연예인들이 집을 찾아가요. 근데 연예인들이 집을 뭐 클수록 좋다 이렇게 그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크고 맞아요. 좋고 네. 외국에서는 이러다가 지금 화염병 맞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집이 큰 연예인들은 막 숨기면서 그죠. 절대로 오픈을 안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헬리콥터로 막 취재하러 막 내려오면은 그죠. 그거 막 소송해가지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헬리콥터로 막 집을 취재하는 거를 소송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그랬거든요. 그처럼 그것을 창피하다고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만 이제 연예인들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너무 맞아요. 많은 것을 크게 뭐 가지고 있는 것은 청담동 뭐 100평 아파트 막 네.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렇죠. 네. 그게 너무너무 후진국 너무너무 원시적인 하나의 취미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좋아할 때는 지났고요. 요즘에는 네. 보고 아이고 저 집 빨리 화염병 떠뜨려야 되겠네. 네. 네, 왜냐하면 그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죠? 그렇죠.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난방기랑 냉방기 돌리려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탄소 네. 배출에
7위예요. 7위. 아, 엄청 배출을 많이 해요. 그렇죠. 198개 국가 중에서 7위, 7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나라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구독 경제가 나와가지고 음악도 스트리밍하고 넷플릭스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빌려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영화 보러 극장에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넷플릭스로 그냥 구독하는 거죠. 맞아요. 공유 경제, 카쉐어링해서 저희는 자동차는 2030년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움직일 때 에어 택시, 드론 택시 뭐 이런 걸로 그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한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추만 누르면은 쫙 나한테 이제 오는데요 차가. 그죠? 이게 자율차가 얼마든지 네. 돌아다닙니다. 렌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미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거부하는 미래 세대. 그건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 벌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갖고 싶은 것만 딱 하나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거는 다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버리기도 하지만 아예 안 사. 아예 안 사요. 예, 안 사요. 예. 그래서 뭐 꼭 사는 거는 진짜 음식이나 이런 거는 사야만 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팬데믹 이후에 안정적인 삶의 욕구가 커지고 또 소유의 가치 뭐 이런 거 뭐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아무튼 팬데믹이 일어나면은 또 많이 가서 라면이나 뭐 사재지만은 그게 지나면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소유와 공유의 소유하지 않고 그죠 공유하는 이런 게 조화를 잘 이루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소유가 사라지는 사회 불행할까 생각해봤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미래 주택은 그러면은 미래 주택도 거의 다 렌탈 집주인이 없어지겠네요. 집주인이 없어지죠. 네. 이미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그 큰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네.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집을 사는 날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게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아서 영국 같은 경우에 2040년이 되면 집을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로 블랙스톤이라고 있잖아요. 뭐 은행 같으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SC제일은행 뭐 그죠 국민은행 이렇게 큰 이런 단체에다가 또는 현대 자동차에다가 너희들은 울산 다 사. 그다음에 포항 뭐 이런 데는 너희 다 사. 왜냐 아무도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사서 그 사람들이 렌탈을 하게 해요. 아, 그 그래서 기업에서? 그 기업에서 렌탈할 때 도심에는 그래도 좀 나가겠죠. 렌탈이. 근데 저 시골에는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시골을 도심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관리를 해서 왜냐하면 그 수도관 이런 거 터진 거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노인정, 노인 돌봄 서비스 또는 뭐 그죠 그 엘들리 홈 이런 걸로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 세상. 그래서 기업이 2040년. 2040년쯤 되면 기업이 집을 사갖고 렌탈을 시키는. 정부가 그죠 정부가 억지로 강요하여서 그래서 블랙스톤 같은 데는 블랙스톤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블랙스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약에 정부로부터 강요를 받으면 어느 쪽에다가 집을 사서 거래를 하는지 이미 맨하탄이 지금 폐망. 맨하탄이요? 예, 맨하탄이.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맨하탄에 뉴욕에서 2년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맨하탄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요. 제 친구도 거기서 뭐 이렇게 그 42번가 뭐 이런 데서 그죠 뭐 이런 거 가죽 가방 장사 뭐 이런 걸 했는데 아무튼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다 문을 닫고 폐허가 됐거든요. 아무도 돌아다니지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뒤에 돌아온 회사, 돌아온 가방 가게, 돌아온 무슨 식료품 가게가 한 60%밖에 안 되고 특히 요즘에는 전부 재택근무해요. 우리 아들도 뭐 재택근무해서 회사에 안 나가기 때문에 공실률이 그죠? 엄청나거죠. 오피스 공실. 그렇죠. 근데 공실률이 지금 현재 뭐 한 1, 2년 공실이면 모른데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공실이에요. 그러면은 5, 6년 되는 건데. 네. 5, 6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시장은 그 공실된 이런 그죠? 또 빌딩을 없애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폐망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살면 20년 빨리 죽는다. 왜? 인간에게 가장 나쁜 것은 분진입니다. 자동차 분진. 그런데
강남이 가장 트래픽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강남에 살면은 그 자동차가 자동차 마모, 자동차 바퀴, 그죠? 타이어 타이어 그거를 마시기 때문에 20년 빨리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나타났군요. 그 오피스가 이제 공실되어서 이제 노후화되는. 그렇죠. 지금 가장 많은 공실률이 나오는 게 맨하탄하고 그다음에는 LA, 그죠?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빨리 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으시고 집에 불필요한 물건은 다 버리시고 소유를 줄이면서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